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쌍방울의 김성태의 수행 비서였던 박모 씨가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붙잡힐 당시에 이 박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와 이 돈다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이 김성태가 도망 다닐 때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고 안전홍수 대피하기도 하고 뭐 숙소를 예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황제 도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수족을 부려가면서 도피를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김치와 회 그리고 유흥업소 조업원까지 불렀고 또 본인의 생일 때에는 한국에 있는 가수까지 왔다. 노래까지 불렀다고 하니까 정말 김성태 조폭 출신다운 기업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의 이 호사 생활도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김성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성태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 포기했냐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영장실질심사 하나마나 구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자, 박 씨는 지금 이 수행비서 박 씨는 지난 17일 날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김성태 검거 전에 태국 숙소에 머물던 박 씨는 캄보디아로 달아나서 입국하려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 사실이 드러나서 국경 근처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자, 이 수행비서 박 씨는 검거 당시에 차명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 자금으로 보이는 돈다발, 이 달러 뭉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또 김성태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의 물품도 발견을 했는데 자, 이 경찰은 이 박 씨를 송환하는 대로 이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도피지에서 휴대전화를 싸다가 나중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휴대전화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 휴대전화는 박 씨에 주고 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박 씨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면 그동안 연락한 부분, 특히 이재명 측과 연락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박 씨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김성태와 양승길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이 출국해서 수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게끔 이 도피를 도운 인물입니다. 그는 김성태의 지시로 쌍방울 그룹 임원들의 항공권을 예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박 씨는 쌍방울 그룹의 전 현직 회장과 함께 태국에 머물면서 이들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김성태와 양성길 모두 태국 경찰청 산하의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서 검거되자 바로 캄보디아로 도망을 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 중인 박 씨는 국내에 있는 지인들에게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씨가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서 자, 이 김성태의 도피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자, 검찰은 이 김성태의 심부름을 해온 조카 서모 씨의 검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서 씨는 지금 김성태와 함께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김성태가 측근들에게 비리 의혹과 관련된 어떤 의무나 지시 등을 내렸는지 알 수 있는 인물로 파악됩니다. 이 김성태는 태국에서도 여기서 기업을 하겠다라고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거면 다 하겠다. 한국에 당분간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 기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 기업 구상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한 사람 지금 붙잡히진 않았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태국 현재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고지기, 이 돈 출납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짱방울 그룹의 재경 총괄 본부장 A씨가 있습니다. 이 A씨는 지난해 12월 초에 태국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원래 이 A씨는 이 김성태가 붙잡히자 재판을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게 여권 무효화 일대이기 때문에 나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추방돼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나는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라고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재판에 상당 시간 걸리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시간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이것도 본인은 원래 한국에 들어오려고 재판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변에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들에게 한국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SBS가 보도한 건데 재판 당일날 온몸에 문신을 한 40대 남성 A씨가 나타나서 이 금고지기 김씨를 면회하고 법정까지 들어가서 김씨가
귀국 의사를 번복하도록 압박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래 이 김 씨는 현지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태국 교도소에서 체중이 한 10kg 정도 빠졌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하는 이런 탄원서를 냈는데 갑자기 이 문신을 한 40대 한국 남성이 나타남을 해서 자기 주장을 번복하고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국내에서 폭력과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았던 이 40대 A씨, 이 조직폭력부를 보입니다. 태국 방콕과 파타야에서 일명 대호로 불리면서 현지에서 조폭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조폭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게 금고지기가 한국에 들어오면 김성태에 관련해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김성태는 한국에 들어가고 금고지기가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지금 금고지기 보고 태국에 더 남아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걸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태국 현지에 있는 조폭, 물론 한국 사람입니다. 조폭에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옆에 갖다 붙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태도 과거에 조폭 출신이라고 하니까 조폭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국내에 연결되어 있고 해외에 있는 조폭도 연결되니까 태국 조폭이 와서 그래서 A씨가 지난 13일 날 재판 직전에 여기에 금고지기 김씨에게 형 절대 사인하지 마. 거기 이제 재판 포기할 사인하지 마. 오늘 한국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현장에 있던 대사관 직원들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재판에서 아예 이 조폭으로 보이는 A씨가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선임한 태국 현지 변호사와 함께 이 금고지기 김씨에게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감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금고지기 김씨는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귀국 사실을 번복했고 지금 김씨 송환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A씨, 조폭인 A씨를 통해서 수사에 열쇠를 쥔 김씨를 압박하면서 귀국을 막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태국 검찰과 함께 김씨를 본국으로 한국으로 송환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 합니다. 이 김씨가 들어오면 지금 많은 부분들이 김성태가 지금 이 검찰 조사에서 나는 안 했다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고지로 불리는 이런 김씨에게 전부 다 그 사람이 알고 있다. 큰 사건은 그 사람이 다 안다. 나는 세세한 거는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성태의 이 혐의 규명을 위해서라도 이 금고지기 김씨 송환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지에서 캄보디아에서 수행 비서를 붙잡았고 그리고 지금 금고지기는 태국에 있고 또 한 사람인 심부름현 조카는 지금 그 금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국 김성태 관련해서 태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그 대부분 다 잡혔고 이제 조카만 잡으면 되고 지금 금고지기는 태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송환하면 되는데 이 소송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태국 쪽과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성태 이래 김성태도 이제 입을 다 불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김성태도 기업도 날라가고 본인도 감옥에 오랫동안 썩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성태와 관련해서 지금 물에 보일 것도 많은데 특히 대북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검찰과 이재명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